간단하게 하네. 예. 277이랑 특정 금융거래연구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처분규정 두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보조원의 자격의 상호 및 대표자 선정 등을 신고 의무 및 이용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제2조 제9호에서 가상자산이란 전설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될 수 있는 가치 등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이사의 판례를 참여하여 가상자산의 정의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선행시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바 가상자산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발표가 있으므로 안 제2조 제3호 광목을 신설하여 전자등록주식 전자사업자의 가상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터 269항까지 그리고 272항부터 274항까지 법률안은 재무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시죠? 네. 예, 가결됐으면 선포합니다.